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그리고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기술주 실적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증시가 상승 마감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증시는 좀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어요. 장중 내내 거의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다가 이제 나스닥만 기술주 강세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장 마감하기 거의 30분쯤 전에 다른 지수들도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는 0.44% 올랐고요. S&P 500 지수 0.77%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49%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전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좀 변동성이 큰 하루였어요. 자, 그리고 7월 한 달간 증시는 어땠을까요? 7월 한 달간 이제 월간 기준으로 다우는 2.4% 올랐고요. S&P 500 5.5%, 나스닥은 무려 6.8% 상승했습니다. 아주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낸 그런 한 달이었죠. 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 소식은 제가 어제 실적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날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계속 좀 증시를 이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좀 분위기를 끌어내렸던 것은 바로 이 미국 의회의 부양책 관련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뭐 아무 그런 특별한 소식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로 그 실업보험이죠. 이 실업자들에게 일반 실업수당 플러스 주간 600불을 더 추가로 주는 그 혜택이 이제 오늘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의회가 어떠한 그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가 지금 거의 종료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미국인들이 실업자들이 한 달에 2,400, 그리고 일주일에 600불이라는 이 돈을 당장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려감으로 좀 증시 불확실성이 컸는데요. 관련 기사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Coronavirus relief talks sputter as $600 weekly unemployment benefit expires and Washington plays blame game. 그러니까 코로나 부양책 그 대화가 sputter이 이렇게 엔진이 막 부딪히면은 불이 막그 고장났을 때 불이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600불 이 실업보험은 이제 만료가 되고, 그리고 워싱턴,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는 블레임 게임,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제목이고요. 네, 첫째 문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다음번 코로나 부양책이 아주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합의가 아주 멀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뭐그 서로를 원망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이날 또 이제 백악관의 그 비서실장인 마크 매도우 비서실장하고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한 이 워딩을 살펴보면은 서로를 여기 보면 offer derision 그러니까 서로에게 막 조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화가 정말 잘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금요일 아침에 나온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척 슈머 이 상원 또 민주당 상원 그 리더랑 또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만났는데요. 어제 만난 이 자리에서도 little progress 그러니까 프로그레스가 진전 상황이 거의 없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600불. 오늘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경제 위기에서 일시적인 그 자금이 메마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매도우 그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에게 4개가 넘는 그 오퍼를 제공했다.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을 그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협상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이 600달러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대책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펠로시가 그 4개 중 하나, 적어도 하나는 거절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매도우 비서실장이 비판을 하고 있죠. 그 민주당은
더 나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치고 있는 그러니까 타격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이 펠로시랑 매도우 실장이 오늘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오늘도 이제 잘 되지가 않으면 토요일 아침 9시에 만나서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이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짠 하고 협상이 타결이 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네요. 네, 이 소식이 이제 장 초반 계속 증시 분위기를 안 좋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기술주들이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증시 상승 마감했어요. 이 보시면 어제 애플 실적 정말 좋았죠? 애플의 주가가 무려 10.47%나 올랐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댓글에서 저 애플 주주냐고 여쭤보시던데, 네,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3.7% 올랐고요. 페이스북 무려 8.17% 오르면서 나스닥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수도 결국 끌어올리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장 초반 다우 분위기를 안 좋게 했던 기업인데, 이 오일 회사인 쉐브론이 2분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7%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요즘에 이제 여행회사만큼 그뭐 항공회사만큼이나 어려운 게 기름회사죠.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급감해서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에 여기는 차 없으면은 돌아다닐 수가 없는 동네인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기름 한번 넣으면 진짜 한 달? 기름 넣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밖의 소식으로는 요즘에 금값 상승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7월 한 달간 상승률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날에도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 장중에는 잠깐 이 2,000달러 위로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2,000달러 위로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변동성 컸던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영어 한마디로 함께 살펴볼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마감 기사로 살펴볼 건데요. 네, 이발리에이션 그룹의 그레그 다울링이라는 이 최고 투자 책임자가 오늘의 이 변동성은 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sitting on the sideline, 그러니까 그 곁길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기 모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they are waiting for stimulus,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고. Waiting for the election, 그 선거 기다리고 있고, and waiting for earnings clarity.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더 이런 분명한 그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네, 지금 많은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시에 이제 이 변동성 높은 요인들이 많다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네, 뭐 이번 주도 이제 미국의 코로나 소식은 좋지 않았는데,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기업 실적 그리고 또이 부양책 여기에 관심을 크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여러분 8월에는 한국뿐 아니라 여기 미국에도 코로나 소식이 좀더 괜찮아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보고요.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